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G1세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글꼴 궁서. 제가 너무 많이 내려왔나 봅니다. 궁서체. 그 다음 크기는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이 목록에 없습니다. 직접 숫자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입니다. 밑줄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 가셔서요. 이중 밑줄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A14부터 C14를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 글꼴에 궁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크기는 12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은 흰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D4부터요. G14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샵 콤마 샵샵 0 또는 샵 콤마 샵샵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원자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갑니다. 사용자 지정에 현재 값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G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이기 때문에 뭐 샵 0 또 0 명이라고 입력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4부터요. B6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아파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A3부터 G14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2점씩에서 2호 10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가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가져올 데이터는 여러분의 컴퓨터 C드라이브에 가시면 연도에 해당한 교재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기출문제에 가셔서요. 과목 점수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어떤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냐면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탭이 체크가 된 거는 해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백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나머지 뭐 서식을 지정할 건 아니니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3단계 이제 마치고 나오셔서요. 위치와 속성이 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B3은 처음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B3에서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속성을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범위 속성에 중간 정도 보시면 열 너비 조정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 8점씩
곱하는 40, 4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생년월일을 구하라. 23부터 29 영역에 생년월일을 표시할 건데요. 생년월일의 연도는 1900 더하기 주민번호 왼쪽에 두 자리, 월은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일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2, 3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1900을 도하라고 했으니까 1900 도하기 연도에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는데 함수 제시된 함수에 left 함수가 없습니다. 그럼 mid 함수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MI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주민등록번호의 쉼표 D3,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그 다음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연도를 구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쉼표 하시고요. 월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MID 바로 왼쪽에 있는 D3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고요. 다시 한번 쉼표 MID 주민등록번호 D3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고요. 이제 데이트에 대한 함수 다 썼어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990년 4월 24일이란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요.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성적 현황에 외국어가 80점 이상이면서요. 일반 상식 또는 면접이 70 이상이면 합격 여부에다가 합격, 그 애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L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이면서란 함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nd 함수를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 외국어 점수가 있는 I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일반 상식과 면접은 둘 중에 하나만 70이 넘으면 돼요.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여시고 일반 상식이 있는 값을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쉼표 면접은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누르셔서 K3셀을 선택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드에 대한 가로도 닫아주시고요. 수식 입력 줄에 가서 마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OR 함수를 통해서 일반 상식이나 면접에서 70점 이상인 게 하나 이상이라도 나오면 되고요. AND 함수를 통해서 외국어 점수가 80 이상이라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합격.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점수와 등급표, 아래쪽에 등급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등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표는요. A수평이니까 H루커. 그럼 H루커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3셀 선택하시고요. H루커 왼쪽에 있는 점수가 쉼표 아래쪽에 점수표 등급표에 가서 B24부터 E25 영역을 참조하시되 이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닙니다. 100부터 100, 200 이하까지는 D등급, 200부터 300 밑에까지는 C등급, 300부터 400 밑에는 B등급, 400 이상일 땐 A인데요. 그래서 150이면 D가 나오겠죠? 250이면 C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일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을 넣지 않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86이기 때문에 B등급이 나왔습니다. 40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더니 오류가 있습니다.
100 미만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문제에서 if 에러함수를 통해 가지고 값이 없는 거는 불합격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if 에러함수를 입력하시고요. 현재 구한 값이 있다면 값을 표시하고요. 오류가 있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불합격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세탁기 판매 우수 대리점. 제품명이 세탁기이면서요. 판매량이 60 이상인 대리점 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L25세 선택하시고요. equal count if s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제품명이 입력된 I13부터 I23 쉼표.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가서 세탁기를 찾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세탁기. 두 번째는 판매량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K13부터 K23까지. 쉼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최종 결과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합니다. 그 다음 순위는 달리기를 해서 숫자가 작을수록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달렸기 때문에 1등이 되겠죠.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등부터 3등까지만 선발,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F29세를 선택하시고요. 랭크 함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RANK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요. 비교할 대상. 바로 E29부터 선택이 안 되시면 거꾸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36부터 29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 리퍼런스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오름차순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1이라고 넣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요. 1, 2, 3등에 대해서만 선발이라고 표시합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할 거고요. F29셀의 수식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가로 여시고요. 현재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선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등에 대해서만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선발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에서 총 2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통합입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데이터를 아래쪽에다가 3사분기까지라는 영역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H12부터 K19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1사분기 A2부터 F9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2사분기 A12부터요. F19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H2부터 M9까지 선택하고 추가.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나리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가 있나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식대라고 입력합니다. I4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민주라고 입력합니다.
아이 9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강호동이라고 입력합니다. 아이 12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백두희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10대입니다. 10대를 선택하신 다음 B15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대 인상 확인. 현재 15,000원인데 2만원으로 2만원을 입력하 2만 입력하시고 추가. 시나리오 이름을 10대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12,000으로 수정합니다. 입력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약은 과정에 해당한 데이터, 아까 이름을 정의하셨던 아이 4셀, 쉼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강호동에 있는 아이 9셀, 쉼표, 그 다음 백두에 해당한 아이 12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시트 앞에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땐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지급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H4셀에다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실 지급액을 계산하는 지급액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실 지급액은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sum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 가로 여시고 기본급, 초과 근로수당, 그 다음에 상여금까지 들어갑니다. D4부터 F4까지 가로 닫고 마이너스 세금을 394,000원을 G4셀을 선택하고 엔터. 값을 구하셨다면 실지급액을 아래까지 드래그 하셔갖고 수식은 복사합니다. 이제 값을 다 구하셨습니다. 우리 준비 옆에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위치는 B15부터 C16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지급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지급액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의 옆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파랑색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을 노랑색을 선택합니다. 글꼴 색 파랑, 배경색 노랑 선택하셨다면 작업하셨던 내용에 대한 기록 중지를 꼭 해주시고요.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찾습니다.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빗면. 위치는 E15부터 F16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다 하셨다면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요. 주어진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 범위를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C-4024에 판매 이익과 마진율을 추가합니다.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부분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기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범위에 가셔서 지우시고요.
현재 문제가 K-1011과 T-2011 모델명과 그 다음 판매이익과 마진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A3부터 A5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5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S-4014와 C-4026이 있는 A5부터 A9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이익과 마진율이 있는 D8부터 E9를 선택합니다. 제가 선택 범위에서 기존에 있는 범위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해서 오류가 있었고요. 기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지우고 작업하겠습니다. 모델명 K-1011, T-2011이 있는 범위, 모델명 A3부터 A9,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5, 다시 한번 A8부터 C9, 그 다음 D8부터 E9까지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면 차트에 C-4029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마진율 데이터 계열. 빨간색 막대인데 잘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 물론 클릭하시면 클릭이 되시는데 혹시 선택이 안 되신다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계열 마진율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첫 번째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꺾은 선형의 네 번째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붉은색 계열의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 위를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핸드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7은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 마진율 데이터 계열 꺾은 선형에서요. S-4013 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주 단위를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1 입력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